찍찍. 안녕하세요, 럭키데이 리누 아빠입니다. 오늘은 정말 정말 자신있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셀카봉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마타 스튜디오 MT15라는 셀카봉인데요. 구매 링크는 영상 다 보시고 설명란에 올려놓을 테니 나중에 꼭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 영상은 핵심만 담아 짧고 굵게, 그리고 마지막엔 쿠키 영상까지 있으니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는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 90%를 핸드폰을 이용해서 촬영합니다. 지금 사용한 핸드폰은 아이폰 13 프로 맥스고요. 집에 셀카봉이 하나 있긴 한데 길이도 어중간하고 맥스 사이즈를 키우면 불안불안합니다. 삼각대 다리도 불안해서 영 손이 가지 않는데요. 이 모든 고민을 해결해주는 셀카봉을 만났습니다. MT15 셀카봉은 길이가 무려 150cm로 리누키보다 조금 더 큰 수준이고요. 실제로 150까지 빼내보면 길이가 엄청납니다. 그래서 이 셀카봉으로 셀카를 찍게 되면 엄청난 화각을 누리는 효과를 보게 되는데, 이 셀카봉이 셀카용으로만 쓰이냐? 아닙니다. 튼튼한 다리까지 있어서 삼각대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. 이처럼 셀카봉이면서 삼각대로도 사용하는 투웨이 방식은 대부분 삼각대 모드에서 길게 뽑았을 때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입니다. 하지만 이 셀카봉은 19cm의 긴 다리에 3중 메탈 보강판이 더해져 무게중심이 아래로 깔려 8단 150cm까지 다 뽑았을 때에도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. 전체적으로 알루미늄 합금 소재로 튼튼한 느낌을 주고 있고, 핸드폰 거치대는 상하 좌우 편하게 각도 조절이 가능했습니다. 그리고 당연히 블루투스 리모컨도 있고, 최초 사용 시 핸드폰과 페어링을 한 번만 해주면 최대 10m 거리에서 원격 촬영이 가능합니다. 구성품에는 충전 케이블도 함께 들어있으며 한 번 완충 시 1만 번 촬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그리고 삼각대 다리는 하나씩 따로 펼치는 게 아니라 원터치 버튼으로 한 번에 폈다가 접을 때도 복만 안으로 넣으면 자동으로 접히는 구조로 사용상의 편리함과 다리를 폈을 때 안정성을 더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그리고 삼각대로서 워낙 안정적이다 보니까 제가 생각이 난 게 침대에 누워서 영화 감상용을 쓰면 어떨까 하고 한번 사용해봤는데 완전 강추합니다. 네, 상당히 만족스러운 핸드폰 삼각대였던 것 같습니다.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쿠키 영상 이어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하나, 둘, 셋, 점프! 한 번만 더. 하나, 둘, 셋. 됐어요. 녹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.